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영상 제목이 무슨 돌팔이 약장수가 하는 말 같죠? 그럼 오늘 제가 약 한번 제대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고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몸속 오장육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일상은 몸 안에 독소를 쌓는 일과 또 그 반대로 그 독소를 빼내는 작용과 반작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용은 줄이고 반작용을 늘리면 다시 말씀드려 독소를 쌓이는 것들을 줄이고 독소를 빼내는 일을 늘리면 우리 몸은 건강함을 쭉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픈 몸도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면역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방위군이 우리 몸을 온갖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불철주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독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면역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토피 질환에서부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온갖 성인병은 말할 것도 없이 결국엔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한 나라가 외부의 적은 잘 지켜냈음에도 내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안에서부터 무너져 자멸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내부의 적인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병이 쌓이게 만드는 그 독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독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체질과 체형을 모두 바꿉니다. 우리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중독되게 만드는 튀김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아주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의 유혹을 못 이겨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끊자는 거짓말로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두 번째, 환경 독소.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서부터 과일과 채소류에 묻어있는 농약, 어패류에 함유된 수은, 납소, 비소 등의 중금속,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대표적인 환경 독소로 꼽힐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담배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독소. 관계와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꼽히는 만큼 그 독성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번째, 과로 독소. 오죽하면 과로사라는 것이 있을까요? 피곤이 누적되면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장기들이 그냥 올스톱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일을 하는데 밤낮으로 일하다가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섯 번째, 유전적 체질 독소.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 질환에 해당되는 독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몸을 내부에서 공격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독소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을 발견하셨을까요? 유전적 체질 독소를 제외한 음식 독소, 환경 독소, 스트레스 독소, 과로 독소는 모두 우리들의 식생활 습관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드는 원인을 이렇게 독소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니까 병들지 않는 방법,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그 병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들의 유해성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병을 치료할 때 약도 써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병이 생긴 원인을 해결해야 병도 낫고 또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죠. 지난 영상 1년 3개월 만에 혼자 암을 완치한
암환자의 피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59세의 암환자의 결심은 9988234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자 희망하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분은 암이 의심된다는 동네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식습관,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바로 몸속의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종양이 생긴 만큼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날 바로 독하게 마음먹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180도 바뀐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암 판정을 받은 1년 3개월 만에 수술 없이, 화학요법 없이, 방사선 치료 없이 자신이 세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암을 완치했습니다. 지금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듯 면역 시스템을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식생활습관을 고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을 치료할 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약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니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저 병이 깊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에 그치고 조금 나았다 싶으면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살다 보니 제일로 무섭고 끈질긴 놈이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은 여지껏 우리가 고치지 않고 그냥 무심결에 살아온 식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나쁜 식생활 습관에서 자신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다면 큰 병 앓기 전에 미리미리 동네 가까운 치유센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있죠, 요즘. 어떤 곳은 12주간 합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비용도 솔찬히 들겠지만 나중에 중병 걸려서 약값, 병원비 드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치유센터 광고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의지로 습관을 바로잡으시면 될 일입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음식으로 몸에 쌓인 독소들을 깨끗이 없애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